책을 읽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옆 자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요. 됐죠? 오케이, 그거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 여기 4번은 그때 했었고, 여기 5번을 볼게요. 내용에 맞도록 다음 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라. 자, question. 자, 이거 해봐. Why does the family decide to have a camping holiday? 자, 뭐죠? 왜그 가족은 지우? decide 영어였죠? 결정. 그렇지. 왜 결정하니? 그게 이제 뭐를 결정하는 거야? 캠핑 휴가를 갖는 것을 왜 결정하니? 자, 여기에 why 그랬죠? 그러면 왜 그러니? why로 물어보면 대답은 why, 왜? 대답은 뭐야? 왜냐하면. 그래서 because. 자, 왜냐하면. 자, 답이 뭘까요? 왼쪽에서 찾아봐. 학교 가기 전에 그렇지. 학교 가기 전에 무언가 모험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원한다로 조금 바뀌었네요. 자, 답은 그거예요. 거기다 써봐. Because they. 자, because they. 자, 그 다음에 원해. 자, 원한다. want. 뭐뭐 하는 것을 want to. 자, 근데 하는 거죠. do. they want to do. 자, 무언가. something. 하고 그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something 다음에 먼저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something 뭐 그다음 뭐 써야 돼? adventurous 그다음에 before the start of school 자 거기 왼쪽에 있는 거 쓰면 되죠? adventurous. 네. They want to do something adventurous. Before, 뒤에, the start. Before the start of school. 거기 왼쪽에 나와 있죠? 그거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So, 이거 하는 것을 원해서 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 밑에 있는 저 관계대명사 이거는 예전에 했었죠. 그래. 됐고요. 자, 이제 유닛 4로 들어가는데 자 그래요. 여자애가 뭔가 이제 주스를 넣고 그다음에 팝콘 그다음 뭔가 운동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지 뭔가 이제 벽에다가 그 그래피티 혹시 그래피티 하나? 벽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리는 거 있잖아. 그래 알았어.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조금만 보고 갑시다. 자, 해봐. 이게 hobby and health. 그쵸? 취미하고, 건강. 그래.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거 제목. 자, 해봐. Teenagers.
teenager 뭐죠? 10대들의 건강. 자, 그런데 여기 10대들의 할 때 네. 이거 지금 소유격이잖아. 네. 그런데 여긴 뒤에 S를 안 썼네. 네. S 왜 안 썼죠? S가 앞에 S가 있으니까. 그치. 이번에 할 때 했었지? 어, 그래요. 어, 2번 볼게요. 자, 오늘 2번까지 하고 마무리 합시다. 자, 뭡니까? 네. Making movie, theater, popcorn at home. 자, 뭐죠? 만드는 거지. 영화 무비 티에러 영화관 팝콘을 집에서 그쵸? 영화관에서 먹는 그런 팝콘을 집에서 만들어 보기. 자, 뭐 그랬대요. 자, 일단 오늘 한 대까지 하고 그래. 자, 하고 정현이랑 지훈이 그거 잘 그거 가리고 그거 하고 치고 봅시다.